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이제 저도 그림으로 재테크하는 여자랍니다. 드디어 주말에 그림을 샀습니다. 그림은 원래 재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분할해서 샀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농담인 거 같죠? 찐텐으로? 근데 왜 아까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지? 그런 줄 알았죠? 사실 그림으로 재테크하는 이렇게 하면 믿기지 않으시죠? 내가 뭔가 있다. 제가 그림을 사서 사실 좀 신이 났어요. 오늘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미술품 재테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소액 투자로도 가능한 미술품 재테크입니다. 부자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던 미술품 재테크. 최근에는 이 그림을 분할해서 판매,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분할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NFT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NFT란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런 NFT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그림의 일부 영역만을 분할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따라서 최근 NFT 방식을 활용한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A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큰이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을 가진 장미세 바스키아, 8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인 키스 에링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공모하여 NFT 방식으로 분할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시간, 몇몇 작품은 불과 수십 분 만에 분할 소유권이 완판되었고 주목을 크게 이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NFT를 어떻게 신뢰하고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듯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술품을 샀을 경우 그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으로 저장되어서 위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찐 원본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징 또한 NFT의 이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이렇게 아트테크가 핫한데요. 미술품 구매 시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우리 재테크하면 부동산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등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은데요. 미술품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보유세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양도가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남기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NFT를 이용한 미술품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가 그림을 모르지만 그림에 내가 뭔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뿌듯해요.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은 적은 돈으로 먼저 투자 공부를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비록 미술품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그림 전부를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야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